지난해 5월 국토부가 부천 대장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지역 시민단체는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개발에 대한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접수했는데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 도시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취재 기자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진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인권 친화적 도시 개발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 토론회가 열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부천 지역 시민단체인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지난해 7월 대장신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부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발 행위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환경권과 건강권 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토론회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환경과 도시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LH와 부천시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대장신도시 개발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우선 오늘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진우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권 및 건강권의 침해를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최진우 위원장은 그동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두룸이나 금개구리 등 동물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인간과 동물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대결 구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결 구도가 아닌 동물과 인간에게 모두 중요한 그러니까 인권 차원에서 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대장 논습지는 부천시의 마지막 남은 논습지로 이곳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부천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진우 위원장은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환경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할 경우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도시개발에 있어 인권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 과정에서 공익성 검증 부족이나 그린벨트 훼손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전에 환경이나 교통뿐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의 영향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자는 건데요.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막고 긍정적인 영향은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논의에 대해서 LH나 부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토론회에 참석한 부천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는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LH 역시 대장신도시 담당자가 아닌 타 부서 관계자가 참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추후 대장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였습니다.